자산 운용을 하다 보면 거래 수수료 나오죠? 거래 수수료를 어떤 식으로 최소화할 건지. 그러니까 그것들이 재무론, 투자론, 회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깊이 있는 이론을 요구하는 것들은 아니죠. 근데 실무에서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니까 잡다한 것들을 공부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또 레벨3에서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 세금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배운단 말이에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레벨3에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다음 자산 운용하면서 생길 수 있는 우연관리 부분이 있죠. 파생상품이라든지 각종 선물, 옵션, 수합을 통해서 우연관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래서 공부량은 레벨1에서보다 레벨2가 더 많고, 레벨2보단도 레벨3가 더 많다. 공부량으로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시험에 합격을 확실히 하려면은 이 정도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정도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레벨 1 때는 노실 거 다 노러 가면서 회사에 할 거 다 해가면서 공부하셨다면 레벨 2에서는 주말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450시간 활용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450시간. 그 다음에 레벨 3 때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날에도 특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실히 이 저기 교육기관에 나와서 강의 듣는 시간 말고도 평일에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레벨3까지 어차피 전부 가실 길이에요. 그 길을 보시고 나서 보면은, 코스피 이재남 박사께서 하던 말씀이 절대 틀린 건 아니다. 이런 거 동감하실 거예요. 동감하시고. 그리고 공부만큼은 가치평가. 이때 레벨2에서 가장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때는 좀 짜증나요. 레벨1 때는 어떻게 보면 쉽고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재무론, 투자론, 회계학의 변방만 훑은 거야. 깊이 있는 맛을 못 본 거지요. 사실은 어떤 금융상품이라든지 기업의 가치평가를 한다 그러면 적정한 가치평가를 할 정도는 돼야 깊이 있는 공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레벨2 이그제면 100% 아이템 셋이고 깊이는 가장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가 못 되시는 안 되는 부분들은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가면 시나리오 속에다 이걸 딱 끼워놓고서 여기서 꽈놓으면 절대 답이 안 나옵니다. 대충 공부하실 생각은 아예 버리시는 게 굉장히 좋고, 버리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레벨 1 때, 공부하다 보면은 스트레스 받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들 가끔 커리큘럼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썼던 건 레벨 1 때는 주로 휴에이저 노트만 썼죠. 이 휴에이저 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이냐. 활용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레벨 1 때 아마 그 시험 보겠다고 등록하면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도 왔었죠. CFA 협회에서. 맞습니까? 그래서 이 커리큘럼북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저희들이 기본서라고 불렀어요. 매직 텍스트북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본서에서 제가 강의하는 채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교수님이 화버지 교수라고요. 그 양반의 일부 챕터에서 허락을 받아가지고 퍼미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재번역들을 했던 거고 최근에 와서는 CFA 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교수들을 고용해가지고 필요한 책을 써요. 그래서 필요한 책을 이게 묶은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교과서 한 권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촘촘한 글씨로 이게 돼 있는 요것들을 처음부터 커버 투 커버 해가지고 시험에 준비한다 하는 거는 사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 시간을 많이 확보하신다 하더라도 1회독을 정확하게 하고 나시면 거의 다시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2회독, 3회독 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론적으로 본다면 어떤 분들 그래요. 커리큘럼 북 꼭 봐야지 그거 안 보면 시험에 합격하기 어렵더라 하는 거 정말 시험을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직장인이나 대학에 다니면서 대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현실을 무시하는 얘기들이죠. 현실을 무시하는 얘기들이다. 그리고 CFA 협회에서는 커리큘럼 북을 딱 발표를 하잖아요. 이거 매년 이게 이제 최종 정해지면 이 책 중에서 어떤 걸 시험 문제로 내겠다 해가지고 이걸 러닝 아웃컴 스테이트먼트다 해가지고 여기다 실어 놓은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CFA 시험 문제는 이 책 전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책에 정해진 LOS에서만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그 LOS에 따라가지고 정의해 놓은 게 이거란 말이에요. 휴에이처 노트. 무슨 말씀 이해되셨어요? 이 책에서 쭉 LOS, 시험에 이걸 CFA 협회에서 이 LOS에서 시험 문제를 내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휴에이처 노트는 이 LOS를 그냥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CFA 협회에다 돈 주고 사와요. LOS 한 개다. 저희들이 쭉 제가 이 교육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휴에이처 케플란이죠? 케플란 휴에이처 노트 사업은 저희들이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년 내지 3년 정도 여기 회장이 온단 말이에요. 국내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LOS도 그냥 구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공짜 없죠. 이 LOS마저도 그해 연도에 캔디디 숫자를 곱해서 사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한 개 다 무조건 사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그 출판사 규모가 작으면 이 책을 체계적으로 편찬하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LOS에 따라서 휴에이처 노트를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대략 커리큘럼 북에 비해서 읽어야 될 내용이 한 3분의 1 정도로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휴에이처 노트가 본 커리큘럼 북 내용을 한 3분의 1 정도 요약 정리됐다. 근데 실제로 보면 두께는 비슷하죠. 페이지 수도. 근데 문제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 챕터에 중요한 공식이라든지 중요한 핵심 키 컨셉을 다시 휴에이처사 교수들이 요약 정리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두께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활자가 이게 훨씬 크고 듬성듬성하죠. 그래서 휴에이처 노트는 3분의 1 정도로 요약 정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연 커리큘럼 북하고 휴에이처 노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레벨 2는 레벨 1하고 틀려서 리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전부 아이템 세트로 났기 때문에 그거 빨리 정확하게 해독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 리딩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레벨 안에 레벨 2에서는 주식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주식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채권 분석이 될 수도 있고 채권 분석이 될 수도 있고 파생 상품 상품 분석이 될 수도 있고 회계적인 백그라운드가 강하고 난 이쪽이 더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무 분석, 재무 제표 분석 이런 것들이 핵심 과목이죠. 여기서 내가 레벨 2 공부할 때는 적어도 채권만큼은 정복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채권 제가 선택하시고 내가 레벨 2 공부할 때는 주식 분석을 가장 초점으로 공부를 하겠다 하게 되면 주식 분석을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 나는 재무제표 분석만 레벨 2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체계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무제표 분석 책을 잡으시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한 권은 통독을 하셔야 돼. 통독이라 하면 커버 투 커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근데 원서라는 것은 쭉 읽다 보면은 원서를 공부해 오신 분들 많죠. 여러분들 레벨 안에서 커리큘럼 북으로 공부했으리라고 믿지 않아요. 여기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고 원서가 참 잘 쓰여 있어요. 미국 책은 읽다 보면은 술술 넘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큰 문장이 주어졌을 때 논지를 빨리빨리 파악하는 능력도 기르시고 그래서 이 중에서 하나는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내가 통독을 하겠다. 그런데 저희 지금 코스 휴에이처 노트로만 하게끔 안 돼 있어요. 휴에이처 노트를 하고 반드시 저 또한 채권을 하게 되면 커리큘럼 북 꼭 가지고 다녀라 해서 커리큘럼 북의 문제들을 풀어드리실 거란 말이에요. 저는
텍스트 기본 이거 가지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레벨 2에서 커리큘럼북을 가지고 하는 과목이 25페이지 가보세요. 저희 우리 코스피 캐시 앤 밸류 교육 과정은 커리큘럼북으로 직접 하는 게 에식을 직접 해요. 커리큘럼북으로 직접 하는 게 에식을 직접 하고 있고 에식스를 직접 하고 있고 퀀티티브 메소드 유국열 교수님이 또 커리큘럼북을 가지고 직접 해요. 그 다음에 김종건 교수가 Derivative Investment 파생상품 분석을 커리큘럼북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FRA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요 과목은 여러분들 레벨 1 때 김용석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하나는 권호상 선생님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죠. 근데 김용석 선생님은 커리큘럼북 가지고 직접 해요. 권호상 선생님은 스웨이처 노트로 하고 있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에 등록을 하시면 김용석 선생 강의도 볼 수 있고 권호상 선생 강의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커리큘럼북을 가지고 파이낸셜 리포팅 어널리시스를 공부하고 싶다 하게 되면 김용석 선생 거 들으면 되죠. 또 강의 스타일은 내가 권호상 선생님이 마음에 든다. 그럼 권호상 선생님 거 강의를 하고 내가 채택한 게 이거다 하게 되면 김용석 선생 강의를 참조하면 되죠. Financial Reporting Analysis로.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됐건 FRA 여러분의 취향에 상관없이 저희 여러분이 등록하는 프로그램은 ETHIC하고 Quantitative Method가 Derivative Investment, 파생상품, FRA, 김용석 선생님이 하는 부분은 무조건 커리큘럼북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다가 여러분들이 요약할 때는 여러분들이 쉐이저 노트를 보셔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주식 분석, 채권, 요 두 개는 빠졌죠. 맞아요? 근데 저는 나는 이번에 주식만큼은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게 되면 주식 분석. 수업 시간에는 쉐이저 노트로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시라고요. 나는 이번 레벨 2에서 채권만큼은 내가 100% 정복하겠다 하게 되면 저는 커리큘럼북으로 수업 안 해요. 휴지전으로 하지만 여러분은 커리큘럼북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여러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특히 왜 커리큘럼북을 가지고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냐. 이게 레벨 2는 아이템 셋이기 때문에 리딩 스킬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개념만 내가 알고 레벨 안에서 사람 1분 30초 만에 쑥쑥쑥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라고요. 주어진 시나리오, 2페이지 정도 걸쳐서, 전후에 걸쳐서 나오는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리딩 스킬을 기른다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커리큘럼북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근데 커리큘럼북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절대 안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커리큘럼북 가지고 관심 있는 과목을 꼭 하시고 또 수업 시간에 이것들이 커리큘럼북으로 되지만 최종 요약은 여러분들이 휴에이저 노트로 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거 가지고 전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온다니까? 처음에 의욕은 앞서실지 모르지만 그래서 휴에이저 노트는 커리큘럼북에 시험에 출제 대상이 되는 LOS를 그대로 순서대로 연결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가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코스피 사이트도 마찬가지고 캐시 앤 밸류 사이트도 보고 그러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러잖아요. 야 휴에이저 노트에서 올해 나오지 않은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다. 뭐 이래서 저기 뭐랄까 불안감을 조성한달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레벨 1 합격했는데 내가 백분율로 70% 이상 맞았다고 확신하시는 분 70% 이상 100점 만점에 합격하기 위해서 100점 맞을 필요 없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모든 문제를 100% 맞춰야 될 의무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45% 수험생들의 레벨 평균 합격률이 45%잖아. 45% 전후란 말이에요. 그럼 45% 안에만 들으면 합격하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